안녕하세요. 다나자카 채널입니다. 장의열전. 깃털도 사오면 배를 가라앉힐 수 있다. 진나라 해왕 10년에 공자 화와 장의를 시켜 이 나라 포양을 에워싸서 항복을 받았다. 장의는 진나라에 말하여 그 땅을 위나라에 돌려주고 진나라 공자요를 위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장인은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위나라 왕을 설득했다. 진나라 왕이 위나라를 매우 정성껏 예우하고 있으니 위나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답례가 있어야 됩니다. 위나라는 상공과 소량을 진나라에 바쳐 진나라 해왕에게 보답하였다. 진나라 해왕은 이에 장의를 재상으로 삼고 소량을 하양으로 고쳐 불렀다. 장의는 진나라 재상을 지낸 지 4년 만에 해왕을 세워 왕이 되게 하였다. 또 1년 뒤에 그는 진나라 장수가 되어 섬 땅을 빼앗고 상군의 요새를 찾았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사신이 되어 제나라와 초나라 재상을 설상에서 만났다. 동쪽에서 돌아와서는 진나라 재상 자리를 내놓고 위나라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위하여 일을 꾀하였다. 장인은 먼저 위나라에게 진나라를 섬기도록 하여 제후들이 그것을 본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나라 왕은 장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몹시 노하여 위나라를 쳤어 고곡과 평주를 빼앗고는 은밀히 장의를 더욱 두텁게 대우했다. 장의는 진나라에 보고할 만한 공적이 없음을 부끄러워했다. 장의가 위나라에 머문 지 4년 만에 위나라 양왕이 죽고 애왕이 즉위하였다. 장의는 다시 애왕을 설득하였지만 애왕도 장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장인은 남몰래 진나라를 시켜 위나라를 치게 하였다. 위나라는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그 이듬해에는 또 제나라가 쳐들어와 위나라 군사를 관진해서 깨뜨렸다. 진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한나라 신차가 거느린 군대를 깨뜨리고 8만 명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천하의 제후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장인은 또다시 위나라 왕을 설득했다. 위나라 땅은 사방 천리가 못되며 군사는 겨우 3만 명입니다. 국토는 평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서 마음대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이나 큰 하천이 가로막고 있지 않으며 신정에서 대량까지 200여리는 수레나 말을 몰고 사람이 달려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지키는 병사와 변방의 보류를 지키는 자는 10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위나라 땅의 형세는 본래 사음터가 되기에 알맞습니다.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와 손을 잡아 제나라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제나라는 위나라 동쪽을 칠 것입니다. 만일 동쪽으로 제나라와 손을 잡고 조나라 쪽에 서지 않는다면 조나라는 위나라 북쪽을 칠 것입니다. 한나라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한나라는 위나라 서쪽을 칠 테고 초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초나라가 위나라 남쪽을 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지세입니다. 또한 제후들이 합종을 하려는 것은 그것으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임금을 높이며 군대를 튼튼하게 하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합종하는 자들은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여 어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원수가에서 백마를 잡아 피를 마시며 맹세하여 서로의 결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끼리도 서로 재물을 다투는 일이 있는데 간사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진의 술책을
믿으려고 하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또한 명백합니다. 만일 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하회를 치고 권, 연, 산조를 근거지로 하여 위나라를 협박하면서 양진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와 위나라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조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위나라도 북쪽으로 올라가 돕지 않을 테고 위나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합종의 길은 끊어질 것입니다. 합종의 길이 끊어진다면 왕의 나라는 아무리 안전을 바라더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꺾고 위나라를 친다면 한나라는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순종할 테고 진나라와 한나라가 한편이 되면 위나라는 단숨에 멸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왕을 위하여 걱정하는 바입니다. 왕을 위한 계책으로는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왕께서 진나라를 섬기면 틀림없이 초나라와 한나라는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근심이 없다면 왕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편히 주무실 수 있고 나라에는 틀림없이 아무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초나라뿐이고 초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나라는 위나라밖에 없습니다. 초나라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나라 군사가 많다고는 하나 쉽게 달아나 굳게 지켜 싸우는 끈기가 없습니다. 위나라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남쪽으로 초나라를 친다면 분명 이길 것입니다. 초나라 땅을 떼어서 위나라에 보태고 초나라 땅을 갈라 진나라에 돌려주면 재앙을 다른 나라로 돌려 위나라는 편안해질 테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왕께서 만일 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진나라는 무장한 군사를 동원하여 동쪽으로 위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를 섬기려고 해도 때가 늦어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합종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과장되게 큰소리만 쳐 믿을 만한 내용이 적습니다. 제후 한 사람만 설득하면 후에 봉해지기 때문에 천하에 유세하는 사람은 모두 밤낮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합종의 이로움을 말합니다. 군주들은 그들의 교묘한 말을 현명하다고 여겨 속아 넘어갑니다. 어찌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깃털도 많이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실으면 수레의 축이 부러지며 여러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잘 살펴서 계책과 언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신은 잠시 휴가를 얻어 위나라를 떠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나라 애왕은 합종의 명약을 저버리고 장의를 통해 진나라에 화친을 청하였다. 장의는 진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재상이 되었다. 3년 뒤에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등지고 합종에 가담했다. 이에 진나라는 위나라를 쳐서 고국을 빼앗았다. 이듬해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섬겼다.